내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.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수험생들의 고민이 클 텐데요. 취업과 진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이색 학과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대학 체육관이 체력 단련하는 학생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. 군 장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체력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. 이런 노력 덕분에 동신대 군사학과는 군 장학생 선발 시험에서 여학생 5명을 포함해서 응시 자격이 있는 재학생 모두가 합격했습니다. 남학우들과 여학우들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.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동안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 졸업과 동시에 군 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26개 대학에 군사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. 군 장학생에 합격이 되면 4년간 장학금이 제공되고 또 졸업하자마자 7급 공무원이 장교로 임관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. 보건의료 계열이 상종과인 가운데 언어치료청각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만 10개 대학의 관련 학과가 신입생을 모집 중입니다.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동시에 두 개나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. 수도권 쪽에는 그 관련 전공 대학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는 수도권 쪽 취업을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50만 시대.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키워 진로를 보장해주는 대학과 학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